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탁 듣고, 아, 정말 그러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데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이유, 그거를 다 이해하고도 그래. 저렇게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못 하겠어. 특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론적으로 강의를 딱 듣고 보니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나도 저 말씀대로 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믿기기도 해. 한데 자꾸 오락가락해. 왜 그럴까요? 저녁 시간에 여러분 그 회복 얘기에서 그분이 와, 이거 박사님이 하나님 얘기한 거 들어보면 하나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으려 해도 그 이상하게 안 믿기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무조건 하고 뭐라 그랬다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냐? 자기가 보면 또 안 믿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너무 진짜로 박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기도 확실하게 믿고 싶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막 있는 걸로 치고 무조건 하고 뭐라 그랬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뭐예요? 막 뭔가가 와서 번쩍하더니 자기 온 몸도 따뜻해지고 열이 나면서 큰 변화가 왔다. 이제는 확실하다. 이제 이런 경험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한번 딱 하고 나면 평생 남아요. 남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도 박사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저렇게 확실하게 믿고 말끝마다 생기라. 나도 좀 저렇게 생기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야만 살아있는 건데,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고 있는 것이 분명해. 무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우습지 않아도 어떻게 하하하하 하고 웃다가 보면 결국은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가 켜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웃고 싶어. 또 웃고 싶은 상태. 또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진 상태를 내가 바라면 행동으로 해보라는 거지. 그런데 그 하하하 하는 게 한락해도 안 된다 이거지. 응. 왜 내가 이론적으로는 다 타당하고 옳다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생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즉, 다른 말로 하면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내가 생기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하려는 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과 악령 사이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악령 사이에 이게 어떤 대결이, 그렇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거를 느끼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악령이, 그러니까 다 옳은데, 다 맞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자연히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웃으면 돼. 그럼 웃지 뭐. 하하하하 하고 웃어도 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다 저 강의대로 하는, 강의에서 하는 말대로 그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하하하 하고 웃으려면 안 돼. 이거는 저 자신의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전혀 웃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 웃지를 않아. 왜 그랬냐면 항상 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1943년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만주에서 태어났어. 만주. 1943년이죠. 그때 이제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먹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완전히 먹은 지가 33년이 됐어. 그 33년 동안에 일본은 또 어디를 쳐들어갈게? 만주를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만주를 점령을 했어. 일본이란 나라나 안 까불었으면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는 아주 정말 그래서 일본은 그때 한국 먹었죠, 만주 먹었죠, 대만 먹었죠. 그 다 자기 나라야. 여러분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금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지금 아마 우리도 일본 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던 나라야. 지금 그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 패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이야. 일본이고 뭐 한국이라는 존재는 이제 없어졌을 거고 그 만주도 일본이고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돼 있었겠어 일본이. 그런데 이제 너무 까불다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다 이제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해죠. 저는 43년생이니까 그때 제 이름도 일본 이름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일본말 하고 우리 아버지도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면서 뭐예요? 일본 사람 다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만주 식민지 개척 그 영국이 다 쳐들어가서 인도를 점령하고 나면 이제 그 인도를 그 식민지로 삼아서 영국 식민지로 개척하는 사업을 하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동인도 회사. 그처럼 일본도 영국의 본을 보고 만주 개척 회사, 만주 식민지 개척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제 그게 일본 사람들 엘리트들을 많이 뽑아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장춘에다가 장춘을 도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경이라고 불렀어요. 새 수도. 그래서 일본은 동경, 그다음에 경성, 한국에는 경성, 만주에는 신경. 와, 거창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신경에다가 이제 서울 경성에는 무슨 대학을 세웠어요? 경성제국대학. 그게 서울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에는 신경제국대학. 그래서 이제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제국대학으로 보내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신경제국대학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졸업하고 바로 이제 만주 척식회사, 그래서 만척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이지 뭐. 뭐 막말로 하면 친일파지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서 행세하고 일본말 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 치고도 만척 직원들이야. 갑자기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어. 그러니까 그 만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저는 이제 2살 때죠. 43년생이니까 2살 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도망간 거야, 우리는. 살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마련한 기차를 타고, 이제, 장춘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그 한 며칠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동안 그 기차 속이 그야말로 이거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늦게나마 이 소련이 참전해도 숟가락을 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련 공군이 그 일 우리가 탄 기차를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총소사를 막 비행기 타고 파파파파파파. 그 열차 칸에 탄 사람들이 다 뭐요? 기관총 탄 맞으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지고 막 이런 막 아수라장 속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도착해서 내리니까 상구는 어떻게 돼 있었게? 모든 게 무서운 거예요. 막 이거는 100% 공황장애야. 모든 게 무서워. 그래서 그때 2살, 3살 그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게 무서웠어. 그런 아이였어, 제가. 그래서 저는요, 3살, 4살 맨날 먹었다 하면 배탈 나는 거야. 왜?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그 먹은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소화 물질을 생산을 못 하니까 먹었다면 배탈이야. 그래서 그 배탈이라는 말은 그때 저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어. 그래서 제가 이 소화력이 무지무지하게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댕길 때, 대학 댕길 때까지도 한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배를 덮어야 배탈이 안 나. 세상에.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7살, 8살, 그때 그렇게 잘 자야 되는 나이인데도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뭐든지 무서우니까,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밤에도 이제 어두워져서 잘라 그러면 괜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막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그 무서운 생각을 안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99, 98, 97, 96, 95, 100을 거꾸로 세는 거야. 그 잠들고 싶었어. 왜 그 무서운 생각 안 하려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뉴 스타트를 한 거야. 왜? 그냥 잠 안 온다고 찔찔 울고 있지 않고,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하면 잡념이 안 들 거고, 이렇게 하면 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 꼬맹이가.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래서, 50, 49, 48, 47, 잠드는 거야.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한 거지. 그게 뭐예요? 잠자기 위한 강력한 확실한 선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도 이제 의과대학 나오고 졸업하고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미국을 갔단 말이야. 그때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이제 우리는 의사니까 병원 가면 다 의사들끼리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토론하고 뭐 환자 보고 이러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그때 의사 남편을 따라서 온 의사 부인들은 정말 외로웠어. 정말 외로워. 뭐 그때는 요즘은 뭐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때는 국제 전화를 해야 된다니까. 국제 전화 비싸서 못해. 한국에서 일반 사람들 국제 전화 꿈도 못꿔. 그러니까 친정에 전화도 못하지. 대화할 한국 사람들 주위에 아무도 없지.
예. 남편은 맨날 병원에서 살지. 그때 전공의 시절이니까 맨날 병원에서 살아야 돼. 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마누라들은 애기한테 시달리고, 또 남편 없이 그냥,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짜증내고, 하여튼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미국 가서. 그러면, 가만, 그 애 엄마를 이렇게 보면, 짜증나게도 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나도 짜증을 그냥 맞춰서 내고 싸우고 이러면 이거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또 휘파람을 불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런 뉴 스타트적인 이 치료를 혼자서 개발해 가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맨날 아파.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이 편도선염에다가, 예, 이 축농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열이 슬슬 나고, 피곤하고,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맨날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좀 학교 댕기다가 보면 또 열이 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근 2주, 3주 뭐 열흘은 보통이고 저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도 맨날 아프다가 이제 좀 좋아져서 학교를 가면 꼭 전학 온 기분이야. 다 모든 게 낯설고 학교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예요 제가. 자 그래가지고 이럭저럭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초등학교 때도 이 심지어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세상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을 부르면 이거 네 하는 것도 못 했다니까. 이상구 그런 목소리가 쫙 기어 들어가는 거야. 아, 여자애들까지 누구 그럼 네 그러고 그런데 이상구 그럼 그럼 이상구 왔어? 어딨어? 이런 판이었어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제 시험을 치면, 그때 선생님들 참 고생 많았어요. 시험지를, 이 원지라는 게 있어. 이것을 펜으로 긁어가지고, 그거를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장 참 선생님들 그 당시에 힘들었어. 근데 이제 시험 칠 때 재수 없으면 잉크가 너무 많이 묻으면 글자가 안 보여. 시커멓고. 그다 잉크가 덜 먹으면 허해서 안 보여. 근데 그런 시험지 받으면 나는 빵점이야.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알고, 안 보이면 시험지 바꿔달라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시험지 바꿔달라는 말도 못 하는 거야, 이 머저리는. 그런 아이였다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꼭 와서 내 시험지 이렇게 보고, 안 보이면 잘 보이는 시험지를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였다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이게 확 변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2까지 왔어.
왔는데 상구라는 아이는 학교 와도 다른 반 아이들이 아니 우리 반 아이들이 상구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관심도 없고 몰라. 왜? 저는 항상 조용한 구석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혼자서 멍하니.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큰일 났어.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 앞으로 이 사회에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암담하기 짝이 없어.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새 담임 선생님인데 이 담임 선생님은 그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었어. 왜? 첫째, 남자가 잘생겼어. 참 잘생기고, 이 덩치도, 이 몸이 아주 이 체격이 운동선수 같이 멋지게 생긴,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선생님들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이 임상욱이었어. 임상욱. 그 목소리도 굵직하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로망이 임상욱 선생님처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선생님이 담임 선생으로 탁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하루는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신 거야. 근데 가정 방문을 오신 날에 누가 와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가 와 있었는데 그 이모가 참 이뻤어요. 그 임상욱 선생님이 그 이모한테 뿅 갚으려죠. 그래서 별로 저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뭐 와서 말을 붙이고 잘 봐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반장 부반장을 투표하는 투표해서 선출하는 날이 이제 됐어.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이 그날 따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평소대로 뽑는데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부반장을 담임 선생 특권으로 자기가 임명하는 제2 부반장을 임명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아니 부반장이라는 건 본래 뭐 존재감이 그렇게 없잖아요. 아니 부반장 한 사람만 있어도 뭐 있으나 마나한데 왜 부반장을 제2 부반장 하나도 임명하겠다고 하는지 그거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이제 투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반장 부반장이 선출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2 부반장은 이상구. 이러고. 저한테 이제 일부러 감투를 하나 씌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투를 씌워 놓으면 귀가 좀 살아가지고 애가 조금 변하면, 와, 능력 있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우리 이모가 좋아할까봐. 그래서 이제 저는 막 그 제2 부반장은 이상구 할 때 막 폭탄 맞은 기분이야. 뭐하고! 공포의 도가니야. 온 몸이 막 찌릿하고 막 진땀이 쫙 나는 게 막 내가 어떻게 부반장을 해. 그래서 이제
반장부터 나가서 이제 당선 소감을.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부반장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이제. 이제 막 부들부들 뚫리는 거야. 그 나가서서 저는 못합니다. 참 그 장면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예. 내 인생에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웃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도 뭐 돼버렸어? 똥 돼버렸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예, 예. 그대로 안 변하고 살아왔더라면 이 이상구는 없는 거야. 이 이상구는 완전히 새 이상구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날 그렇게 이제 얼마나 똥됐어요. 둘 다. 그렇죠? 이상구도 똥되고 담임선생도 똥되고. 응? 그 담임선생님이 이제 너무 한심해가지고 너털 웃음을 웃고 그래. 뭐 못하겠으면 할 수 없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방과 후에 수업 끝나고 이상구는 교무실로 왔다가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갔어요.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제 상구야, 네가 이렇게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살면 너 이 사회 적응이 뭐요? 안 되니까 내가 너를 길을 좀 살리기 위해서 부반장을 시키면 좀 네가 변할 것 같아서 해봤는데 도저히 지금 안 되니 나는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네가 못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그런데 너도 알지? 네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나 자신도 그걸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잘 압니다. 꼭 한번 변해봐라. 그 변해야 되지 않겠냐? 압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고, 뭐. 응.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저는 악령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걱정거리, 뭔가 두렵고 자꾸 이 생기는 받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생기란 게 있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검은 먹구름 밑에서 다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차 가방을 이렇게 들고 그때는 이 가방 들고 댕기는 거야. 들고 집으로 가면서 그 집에 가는 시간이 한 시간 조금 더 걸렸어. 그래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뀌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다 한 시간 내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거의 다 가까이 가서 한 5분만 가면 이제 집이야. 그때 딱 5분 전에 집 도착 5분 전에
생각이 번쩍하고 드는 거예요. 그 내가 바뀌고 싶다. 바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바뀌지?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랐으니까. 이제 그 나한테 바뀌고 싶다. 바뀌고 싶다. 나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만 돼. 하는 생각을 그거를 몰입이라 그래요. 몰입. 한 생각에만 뭐예요? 내가 완전히 올인 하는 것을 몰입이라 그래요. 다른 생각은 안 해.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그렇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몰입을 하고 가요. 몰입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몰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 그때 나는 바뀌고 싶다, 바뀌고 싶다는 것은 나를 바꾸어 줄 수,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바뀌려면 내 유전자, 그래서 저는 웃지를 못했어. 맨날 이제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우스개, 재밌는 우스개 소리를 하면 온 반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막 하하하 웃을 때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나도 저렇게 좀. 그래서 그 순간에 집 도착 5분 전에 나도 웃고 싶다. 나도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번쩍 나. 그럼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웃지 못하고 있던 이유는 항상 뭔가가 두려워서. 두려워서 나를 웃게 하는 유전 물질,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서 그래. 그 엔도르핀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고 있어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그, 나도 웃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웃고 싶지. 그 웃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엔돌핀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에 생기를 탁 보내면 엔돌핀이 생산되면 나도 좋아지고 웃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변화 안 되는 쪽, 그렇죠? 두려운 쪽만 내가 맨날 선택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반대쪽은 선택을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안 웃어서, 그때 이제 너무너무 안 웃어서, 이제는, 웃을 줄도 잘 몰라. 그래서 웃는다는 게 이 어린 상구에게는 너무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돼버렸어.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웃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연습. 그래서 제가 딱 집 도착하면서 지금부터 웃는 연습을 시작한다고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갔어. 그때 우리 집은 방 딱 두 칸. 하나는 온돌방, 하나는 일본식 다다미방.
그래서 이제 온돌방은 거기는 침실이고 식당이고 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엌이 바로 붙어 있고 그런데 온돌방은 다다미 방은 제가 공부하는 방 딱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공부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나는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할 거야라고 결심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상구의 변화의 시발점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제가 있는 거야. 아,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 딱 앞에 갖다 놓고 그때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싸구려 거울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거울을 앞에 놓고 이제 누가 볼까봐 창문 다 닫아 놓고 그러고 이제 거울 보고 지금은 웃는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때는 이게 안 돼. 이게 굳어가지고, 이 안면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안 썼으니까, 자꾸 웃으면 이 웃는 근육조차도 발달해요. 그래서 웃는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근육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얼굴을 그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까 무표정. 그냥 지금은 무표정 하려 그래도 잘 안 돼. 한번 해볼까요? 그냥 무표정이야. 표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학교에서 그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 보면 제 얼굴은 특별히 탁 보여요. 왜? 너무너무 무표정이니까, 멍청. 그냥 무표정.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와, 이제, 그러면 내가 웃어보자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온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거울에다 대놓고 이제 오기를 부렸어요. 에이씨,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드니까 그 순간에 누가 본 것 같아. 예, 네. 누가 보고 이런 거야. 그 소리가 들렸어. 나를 비웃는 소리가. 아무도 없는데. 창문도 닫혀 있고. 뭔가 홀린 것 같아. 누가 나를 보고 나를 그렇게 큰 소리로 비웃었지? 참 이상해. 그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끼야! 하고, 히야! 웃는 얼굴 만들고, 또 그냥, 히히히히! 나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방에는 아무도 없어. 그때 딱 깨달은 게, 그때 제가 위대한 깨달음을 깨달았다. 그, 나를, 그렇게 웃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를 누가 비웃게? 그때는 악령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 나를, 그 웃어서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는 나를 비웃는 놈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야!
그러니까 악령이 내 속에서 나를 비웃는데 나는 악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악령은 곧 뭐예요? 난 것 같아. 그 보니까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쑥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나를 쑥스럽게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게 악령이야. 그런데 그 악령이 내 속에서 내가 뭔가를 종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비웃는 그것은 그거는 악령이 나를 내 속에서 나를 가장하고 나를 비웃어서 내가 쑥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 쑥이란 것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웃으려고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도 내가 쑥스러웠단 말이에요. 그 나를 그 쑥이 악령의 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그럼 그때는 야 내가 나를 비웃고 있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는 그 어린 이상구가 중학교 2학년이 뭐를 깨달은 줄 아세요? 내가 두 개네? 요거를 깨달은 거야. 이건 위대한 진리죠. 내가 두 개라는 사실을 악령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 많이 그러잖아. 어머머, 나 좀 봐.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순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악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나 같으면 절대로 안 할 생각인데, 뭔가가 나를 그렇게, 나 좀 봐. 내가 나를 봐도 뭐예요? 너무너무나 나쁜 년이에요. 그렇죠. 나는 나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누가 이 사람을 보고 안 착하다고 그러겠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잘 관찰하면 안 착한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몸소리를 칠 때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악령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악령이 내 자신의 선택과 나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뉴스타트의 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변하려면 그 악령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정신님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너무 너무 쑥스럽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한 거야. 뭐 웃는 연습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떤 마음을 탁 먹었냐면, 이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두 개. 나는 웃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지금 웃는 연습을 하고 있는 상구가 있는데, 그 상구가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상구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 나는, 웃는 상구가 될 거야. 이 제2의 또 다른 이상구는 나는 뭐요? 싫어. 얘는 내가 완전히 무시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딱, 했더니 또 이 새끼가, 으헤헤! 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시끄러, 새끼야! 그랬다고.
그만큼 투쟁해야 돼. 이 악령은 끈질기게 나의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를 강력하게 쑥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병이 많고, 뉴스타트를 하기 전까지 제 몸 안에 15가지 병이 있었어. 근데 그 15가지 병, 제가 의사인데도 그 15가지 중에 하나도 내가 처방하는 약으로 낫는 병은 없어. 왜? 약이란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못하니까. 생기만이 나를 회복시키지. 그래서 제가, 내가 평생 이 병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맨날 약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 유전자가 다 켜졌어. 그렇죠. 이제 이거는 그때 내가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싹 모든 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끄럽시끄럽. 그러면서 딱, 이제 비웃을수록, 그 놈의 새끼가 비웃을수록 더 막, 또 막, 시끄럽시끄럽. 그러니까 미친 거지. 누가 옆에서 봤으면 뭐예요? 미쳤어. 미쳤어요. 이제 그래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해. 조용해졌어. 그래서 내가 결심을 딱 하고 밀어붙이면 악령은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어떻게 악령 보고 어떻게 얘는 나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는 방해를 못해 하고, 그러면 방해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순간이 우리가 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두 시간 동안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용해져가지고 학교 가니까 애들이, 상구 엄마가 달라 보이네? 뭔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해? 표정이 달라진 거야. 그다음 막 웃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밝아진 거를 느낀 것 같아. 얘들은 나만 보면 멍청하니 해가지고 무표정으로 있던 애가 조금 이제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애써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째는 지금부터는 웃는 소리를 내서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고 아이한테 또 하하하하니까 또 왜 하는 거냐? 시끄럽게.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을 하니까 하고 나니까 어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나도 하고 웃었어. 와, 성공이야. 네. 와, 내가 웃어. 여러분, 참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내가 웃어. 내가 웃어. 이제 웃었죠. 그 악령의 압제로부터 내가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정신님이 나를 항상 두렵게 만드는 잡신놈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 그렇더니 이제,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확실히 선택하고 밀어붙이고, 노력하면 뭐예요?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못 만난 거야.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면 이건 이제 놀랍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이제 쭉 나가면서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 때마다 이제 저는 외갓집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 외할머니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외할머니. 그 외갓집이 그때는 큰 사과 과수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경치가 좋았어요. 근데 그 과수원 가운데 서서 이렇게 보면 참 멀리 바다도 보이고 큰 산도 보이고 그 산이 문수산이었어. 울산에 문수산 큰 산 있죠. 그 이제 그 가운데 서서 제가 여름방학 시작할 때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고 하면 내가 이 여름방학이 끝나면 한 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소리로 웃는 놈이 될 거야. 그거 이제 그 목표를 세웠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이제 제가 야호 이런 것도 해보고 이제 목소리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노래를 듣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노래를 못하는 거야.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이 방학이 끝나면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웃는 소리도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과수원 한가운데 서서 와 웃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악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한 학기 동안에 노래를 한 두 곡 내지 세 곡 배워. 그래서 이제 학기 말에는 어떻게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해야 돼. 그 음악 시험. 저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맨날 음악 성적은 그때는 수, 우, 미, 양, 가였어. 음악은 맨날 양이야, 양. 가면 이제 낙제죠. 근데 나는 이번 방학 끝나면 나는 적어도 음악은 우 정도는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노래책을 사가지고, 과수원 가서,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그, 노래 중에, 그, 누가 작사를, 작곡을 했는지, 그런 일로 써요. 내 놀던 옛 동산에, 이제와 다시 서니 이제 이런 거 있어. 산천의 구란 말 예신 내 헛사로고 이제 그걸 하니까 노래가 잘 나와. 우와. 그래서 나중에는 막 소리가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과수원 한가운데서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개학을 해서
이제 수업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도 키는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저서 제일 뒷줄에 앉았어. 너무너무 웃었고 재밌어가지고 제가, 우와! 그랬더니, 온 반 애들이, 상구아이가! 상구아이가! 상구 소리가 저렇게. 예. 그때부터 제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니까, 반에서. 아, 여러분. 그게 이상구의 하나님 없이 한 뉴 스타트의 시작이야. 아시겠죠? 성공했어.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연습하면 뭐예요?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뉴질랜드 가서 걸어보니까 되대? 그러면 계속 가지 뭐. 그래서 배낭에 돌 넣고 나는 할 거야 하면 변화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도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다. 라면, 정말, 올인,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자, 하나님, 저 믿게 해주세요. 이 악령의 방해를, 이 악령이 방해하니까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악령을 쫓아주십시오. 항상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강력하게 나의 선택을 밀고 나가면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의 선택,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선택, 변화하겠다는 선택. 을 방해하는 것이 쑥이니까. 이 악령은 나를 쑥스럽게 만들어. 쑥이란 게 뭐예요? 쑥이란 것은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하면서 남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느낀 건데, 내가 딸이 둘이거든요. 근데 저는, 야,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떠나고 한국 가버리고, 그때 이제 제가 키웠단 말이에요. 키우는데, 저는 여자 형제, 우리 집안이 희한하게, 뭐, 사촌들도 다 남자들밖에 없고, 이게 여자가 참 없는 집안이라서, 여자가 어떤 것이 여잔 줄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딸을 둘이를 놔가지고 키워보니, 이 여자들은 희한해. 제가, 이야, 얘들은 아침밥은 안 먹어도,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요건 해야 돼. 밥 먹으러 갈 때 밥을 안 먹어. 왜? 근데 학교 버스가 온단 말이야. 그럼 밥 굶고, 이거 하다가, 요 머리카락 요거 한다고. 남자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야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딸을 키우면서, 야, 여자는
남자 생각하고 생각도 다르고 이게 다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배웠어.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해야지. 나는 스트레칭 꼭꼭 할 거야.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걔네들 옷을 사야 돼. 그렇죠. 가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옷을 사는데, 같이 입지를 못하겠어. 왜? 그냥 보고 마음에 들면 사면 되잖아. 그래서 또 입어봐야 된대. 입어보고 또 살까 말까. 에이, 안 사. 그랬다가 또안 산다고 가다가 또 한 번 더 보고. 와. 저는 막 지겨워서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겹고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아빠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옷을 사갖고 나와서 어디서 만나자. 그래야 저도 이게 신경질이 안날것 같아. 옷 사는데 같이 붙어 있다가는 이거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놓고 저는 이제 그 기다리는 장소로 가서 이제 뭐 하게? 스트레칭 한다고. 그래서 스트레칭 하고. 애들이 옷 사러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왜? 네. 아빠가 스트레칭 하는데 자기들이 옷 사면서도 쑥스럽대. 아, 이 쑥이란 게 희한한 거구나. 그렇죠? 자기 아빠가 스트레칭하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칭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전혀 해가 안 돼.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이제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남의 눈을 벗어나야 돼.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보니까 아빠가 스트레칭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볼 때도 사람들 많은 곳에 뭐 한쪽 구석에서 싸우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는 거지 뭐. 그게 내가 쑥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스트레칭을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칭,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아, 이 쑥이 인간을 지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쑥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쑥에 대하여 제일 예민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쑥에 대하여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일본인들하고 우리인 것 같아. 일본인들 더 심하고. 근데 쑥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브라질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은 왜 쑥이 없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 많아. 예. 네. 무슨 옷 입는 거, 목걸이 한 거, 그런 거 다 관찰해, 우리는. 뭐, 저 따위 같은 걸 하고 댕겨. 이 브라질 사람들은요, 전혀 거기에 상관 안 해. 참,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어서 우리는, 지금, 예, 전혀 뭐 저런 걸 입고 댕겨. 뭐, 우리는 의견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남이 하는 일이 관심이 많은지. 예.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예. 저 브라질 자주 갔어요. 그, 뉴 스타트 세미나 하러. 그 보면,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브라질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없어. 즉,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참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 다 관심이 많죠, 이제. 뭐, 패션, 뭐, 이래가지고, 뭐.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좀 자유롭고. 근데 우리는 상당히, 예, 그, 압박을, 그렇죠. 타인들로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들부터 압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뉴 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그것 좀 뭐예요? 내가 옳은 것을, 내 건강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옳은 것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안 되는 한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웃는다. 이쯤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앞으로 그래서 비행기를 제가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일주일마다 이제 그 세미나 장소가 옮겨지니까 뭐 유럽이 됐다가 호주로 갔다가 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비행기 탈 때는 스트레칭을 꼭 해야 돼요. 비행기 타면 꼼짝 못 하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 좋아. 그러면 한 3시간 앉아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스트레칭을 또 하고 돌아가고 이제 그런데 옛날에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탔다 하면 그 승무원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승무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웃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해서 저 삐쩍 마른 놈이 달밤에 체조한다 그래서 하고. 그 남이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 관심 많고 그걸 또 비판하고 비웃고. 그럼 우리는 저 타인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걸 알잖아.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비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하면 나는 그런 거 이제 비웃는 사람이 안 돼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타인들의 비웃음으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탁 들면 남을 비웃지 않게 되고 남을 비웃지 않으면 그 역반응으로 나도 남의 비웃음에 대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 말이야. 비웃으려면 비웃어. 오케이.
나는 스트레칭 할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5층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빌라에 1층에서부터 불이 났어. 그래서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불을 끄고 있고, 그래서 빌라에 살고 있던 사람 대부분이 이제 대피를 했는데, 4층에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대피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뛰어내릴 수 있도록 다 해가지고 이제 골든 타임은 4분밖에 안 남았어. 4분 지나면 뛰어내릴 수도 없게 이제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빨리 뛰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못 안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뛰라고 지금 이제 2분 내에 뛰라고. 이제 그런데 왜 못 뛰냐고 그랬더니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뛴대. 이거 못 말리는 거야. 반츠만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못 뛴다. 그럼 쑥스러워서 죽겠다는 얘기. 그러다가 이 소방관 아저씨가 기발한 생각이 탁 떠오른 거야. 그래서 지금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 이 아가씨가 뭐요? 반츠까지 타면 어떡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점프. 그래서 살았다. 쑥을 극복하면 살아요. 네. 이 쑥스러워서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주 타면 뭐 해요? 그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의 열매는 선택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쑥을 제치고 과감한 선택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